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미리 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정말 놀라워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은 교육마술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술 즐겁게 볼 준비됐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막 채팅창에 글 써준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아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대박! 네! 라고 해준 친구들도 완전 대박! 고마워요. 지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마술 수업, 그리고 교육 마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려 두 개나 있어. 두 대나 있는데 여기 앞에 가까이 보이는 카메라도 있고요. 또 정면에서 바라보는 카메라도 있어서 카메라 화면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화면 시간차나 여러분들이 채팅창이 조금 다르게 시간차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보면서 천천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좋아요. 선생님이 마술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아주 짧게 마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는 실내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마술처럼 사람을 막 자르거나 막 공중부양하는 거 이런 게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즐겁게 신나는 마술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술을 볼때세 가지를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세 가지.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지 않기예요.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기. 왜냐하면 선생님이 대부분의 마술은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하기 많은데 이건 그냥 클랩, 클랩, 클랩. 그냥 손뼉치기죠. 선생님은 어린 친구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반 아이들은 박수를 어떻게 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박수를 쳐요. 아, 선생님도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이 웃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좋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여러분들의 소리가 여기 들리진 않지만, 지금 박수를 쳐주고 와 해주는 게 댓글창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힘을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술을 보고 나서, 에이, 저거 사기잖아요. 저거 속임수잖아요. 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보다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술을 진행할 거라서, 음악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 선생님 혼자 다 할게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불을 하나 가져가는데, 이 불을 잘 켜면, 어떡해! 불이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와우! 와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나오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좀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좀더 보여드리고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손수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빨간색 손수건. 이 손수건을 선생님 주먹에 잘 집어 넣을게요. 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집어넣고, 잘 보세요. 선생님 왼손에 있죠?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공중에서 다시 한번 잘 잡아서. 하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잡아주면. 아! 천천히 잡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더 보여달라면 나는 더할 건데. 좋아요. 여러분들, 좀 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태 앞서 강용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한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마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는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줘요. 알겠죠? 더더더라고 막 말해주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10월 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나요? 10월 9일. 월요일. 좋아, 좋아요. 괜찮아요. 한국인 친구들은 막 일요일이라고도 해요. 사실 10월 9일은 한국에서 한글날입니다. 오, 좋아요. 안영신 선생님께서 한글날. 오, 현우도 한글날. 가연 선생님 한글날 말해줬네요. 그 한글날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우리의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자를 배워왔어요. 어떻게? 빌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와우! 한자, 한자! 그러던 중 세종대왕께서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불어주면 우리의 글자. 와우! 와우! 바로 한글을 상징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때 당시 한글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영상이 되고 크게 한번 네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민정음. 와우! 잘한다, 잘한다. 니 집아들인지 잘하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막 신기하다고 박수를 쳐준 친구들이 정말 많으니까 진짜 신기한 걸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잘 봐요. 선생님 지금 두 개의 칩을 가지고 왔어요. 앞에는 검정색, 뒤에도 검정색이 있죠. 이 검정색은 사실 마술을 보는 아직까지도 어,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좀 부족한 마음이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이 마음을 잘 겹쳐놓고 잘 비벼주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 둘, 셋 라고 하면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빨간색 손수건이 하나 좀 필요한데요. 이 빨간색 손수건이 왜 필요하냐면 이 빨간색 손수건은 이 검정색으로 된이 칩을 놀랍게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봐요. 하나, 둘, 셋. 와우, 대박!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거 그대로 앞에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검정색 칩을 잘 잡고서 하나, 둘, 셋 하고 비벼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돼요. 와우, 대박! 내가 봐도 신기해! 좋아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뒤에는 검정색이죠. 앞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이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마술의 트릭을 좀 설명해 줄게요. 사실 트릭은 선생님 오른손에 있어요. 이 오른손에 마술의 비밀이 있어. 잘 보세요, 알겠죠? 천천히 한번더 볼게요. 앞에는 빨간색, 뒤에는 노란색이죠? 사실 선생님이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색깔들이 이 온라인 역사 홈캠프에서도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마술처럼 말이죠. 와, 대박! 파란색하고 초록색, 빨강 노랑. 자, 박수! 와, 잘한다, 좋아. 오, 좋아요. 아, 우리 친구들, 막, 헐, 너무, 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술 좀 보니까, 어떻게, 배울 준비 좀 되셨나요? 좋아요. 막, 글을 천천히 보니까, 배울 준비가 됐다고 하고, 와, 우와, 라고 박수해준 친구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앞날에, 마술처럼 신기한 날이 생길 거예요. 자,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마술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난이도가 조금 낮은 마술에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높은 마술처럼 섞어가면서 할 거예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생님, 전 선생님처럼 손이 크거나 빠르지 않아요. 이놈의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첫 번째 마술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마술도 배우기 앞서서 선생님이 신기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종이컵 안에 동전을 가져왔어요. 동전을 잘 보세요. 하나,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둘, 셋. 선생님도 영상 보면서 하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여섯 개. 여섯 개를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손에 세개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에다가 하나, 둘, 세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왼쪽에 지금 몇개 있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몇개 있죠? 3개. 그럼 잘 보세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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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하면 신기하게도 빰!
와우! 하나, 둘, 셋, 네 개! 대박! 하나, 둘, 셋, 여긴 두 개가 있죠? 그쵸? 여긴 네 개, 그쵸? 아, 하나, 둘이에요. 그럼 왼쪽엔 지금 몇 개가 있죠? 이쪽 몇 쪽 있어요? 지금 두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꿈틀, 꿈틀, 꿈꿈틀, 꿈틀. 하면 놀랍게도, 와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만 있죠? 다섯 개요. 그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다섯 개 잘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면 동전 하나가 있어요. 맞죠? 이 동전 하나를 왼손에 꽉 질껴요. 동전 어딨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없어졌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 그대로 있어요. 왼손에 있는 거 잘 잡고서 여기 잘 보면 선생님 손등은 뚫리지 않았죠? 근데 하나, 둘, 셋 하고 붙여주면 하고 우와! 손등을 뚫고 나와. 놀라워해야지.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왼손에 동전을 꽉 잡는다고요. 그러고 나서 쳐주면 오른손으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좋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왼손에 동전을 꽉 잡고서 이 동전을 탁 날린 다음에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동전을 꽉 잡고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소리가 나는 마법의 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소리가 나는 마법의 가루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한국의 아이들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자, 지금 여기 동전 하나가 있었죠. 여기 여러분들 잠시 잊고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동전 몇 개 있었죠?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이쪽에 몇 개? 한 개. 이 하나를 잘 잡고서요 밑에서 아래로 넣어주면 분명히 다섯 개 있었던 동전은 사라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같아요. 와우! 대박! 박수 한번 칠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해, 잘해! 와, 너무 잘해! 아, 내가 아무 생각해도 내가 해도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선생님이 이 마술을 가지고 프로 마술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어요. 이 동전 마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좀 가르쳐 줄 건데 여기 안에 선생님이 썼던 기술이 하나 있어요. 이 기술을 배우면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이와 같은 마술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술은 뭐냐면 동전을 손에서 숨기는 마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알겠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동전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동전을 잘 집어넣고 여기다가 동전 하나 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 배워볼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 준비물로 동전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동전이 없으면 집에서 휴지를 가져와서 돌돌 말아요. 작은 휴지 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선생님 전 호그와트 출신이 아닌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 동전 마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연기예요. 동전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P-A-L-M, 팜이라는 단어는 손바닥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숨기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finger palm이라고 말하면 손가락에 숨긴다는 뜻이 있어요. 이 동전을 잘 잡고서 여러분들 왼손에 천천히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드디어 그 비싼 카메라를 쓸 때가 됐어. 자, 액션캠 넘어가주세요. 자, 좋아요. 액션캠으로 넘어가면 이 손가락이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손가락에 여기다가 동전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잘 보이죠? 지금 한국에 아주 놀라운 카메라가 두 대나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있잖아요. 그쵸, 됐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움켜지는 거예요. 살짝 요렇게. 요렇게 움켜지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이제 화면 정면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사실 전 선생님이 동전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동전이 스크린 돼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왼손만 보면 선생님 되게 이상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마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동전이 있죠. 이 동전을 잡을 건데 우리가 동전을 잡을 때 요렇게 잡기도 하지만 사실 요렇게 덮어서 잡아도 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동전을 잡았어. 그리고 나서 가져갔다 가정해 볼게요. 동전 지금 여러분들은 제
여러분들 바라볼 때 왼쪽이죠. 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있어, 있어. 왜냐면 사람들 의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2번 해야 돼요. 몇 번? 2번. 오, 좋아요. 되게 웃겨. 우리 한슬이 친구가 마술로 학교를 없애달래. 정말 놀랍게도 친구야, 그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야.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동전을 잘 잡을 때 사실 선생님은 동전을 가져가는 척할 거예요.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동전을 잡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픽 하지 않아요. 안 집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들어올 건데 사실 여기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시선을 이렇게 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 선생님 동전 잡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딨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는 걸 finger farm이라고 말해요. 이해됐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거 알아.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이 민망하니까 같이 좀 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동전을 집는 척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손을 같이 들면서 이렇게 뒤로 보여주면 사실 사람들은 동전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됐죠? 근데 잘 봐요. 이 동전을 잡아서 날렸어, 공중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쪽에 있으니까. 동전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걸 같이 해야 돼요. 잘 보세요. 동전을 잡은 척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 동전을 날렸으면 코에 가져다 대대요. 라고 말하면서 코에서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코에서 나오는 연출했던 거 혹시 기억하죠? 그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 연출을 자세히 하면 다음과 같은 마술을 놀랍게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왼쪽에 동전 올려놓고 처음엔 진짜로 가져가요. 진짜로 가져가요. 여기 없죠? 진짜로 가져가고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의심하면 여기 있다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할 때는 집는 척 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가져와.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흔들다가 잘 봐요. 흔들다가 왼쪽 귀로 넣고 반대편 귀로 뺄 수도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아 마치 영상을 봤을 땐 여러분들은 우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더 놀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잘 봐요. 이 연출은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연출이라서 프로 마술사들도 정말 많이 하는 연출이에요. 천천히 볼게요. 동전을 잡아서 들어오는 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살짝만 들어볼게요. 선생님 주머니에 넣는 척을 하고 이렇게 미리 잡아. 미리 잡고 안 보여준 상태지만 사실은 이렇게 바지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딱. 와우! 대박!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잘 좋아요. 지금 산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코에서 떨어뜨리는 거를 작은 동전으로 하면 코에 아예 끼고 그것을 아예 뱉으면 레전드가 된다는. 아, 아주 훌륭한 친구네. 아, 훌륭해. 아주 훌륭해요. 선생님이 아까 유재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프로 마술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해요. 왜냐면 전문 프로 마술사들이 선생님을 심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애쓴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마술들이 조금은 즐겁고 신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술은 여러분들이 배울 마술 중에 가장 어려운 마술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마술은 사실 너무나 쉬운 마술이라서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마술을 보여주고 시작할 테니까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내가 가지고 있던 누가 종이를 가져갔어.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휴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휴지. 좋아요. 이 휴지를 천천히, 선생님 아까 휴지 찾느라고 이 끝을 조금 돌돌돌 말아볼게요. 이 끝을 돌돌돌 말아서 선생님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돌돌 만 휴지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말았죠? 이 만 휴지를 가지고 선생님 한번 뜯어볼 거예요. 어떻게 뜯냐면 끝을 잡아서 날라간다 날라가 유럽으로 가 이제. 미안해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안 할게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 뜯고 잡아서 날려볼게요. 다시 잡고서
날려볼게요. 잡고 나서 날려볼게요. 잡고 나서 제가 열심히 잘 잘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대고 큰 소리로 하나, 둘, 셋이라고 외쳐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채팅창에 같이 한번 쳐볼게요. 아마 동시에 안 올라올 거야.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펴주면 놀랍게도 휴지는 원상태로 돌아와요. 와! 대박! 왜안 놀라워해? 좋아! 대박, 대박! 지금 이거 배워볼 거예요. 이거 배워볼 겁니다. 와, 지금 채팅창에 헐 하고 난리 났어. 이거 여러분들,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냅킨 가지고 할수 있어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 있으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신기하고 재밌게 할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줄 테니까 바로 비밀 알려줄게요. 트릭을 설명해 줬을 때 선생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휴지는 두 장이 필요해요. 몇 장? 두 장. 혹시 주변에 각티슈 혹은 냅킨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아무 휴지도 상관없어요. 다할수 있어요. 알겠죠? 휴지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해요. 몇 개를 준비한다고? 두 개. 됐죠? 이 상태에서 앞에 선생님 보여줬던 것처럼 요 휴지 하나를 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잡아요. 가운데 부분. 잡으라니까? 다 보고 있어, 내가. 자, 농담이에요. 이 휴지 가운데 잡았죠? 잡았으면 요 상태에서, 먹으리라 슬퍼. 아니야, 괜찮아.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요 녀석을 미리 지금 세팅해야 돼요. 요만큼을 이렇게 돌돌 말았으면 뜯어.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뜯어. 선생님, 저는 이게 잘안 뜯어져요. 그럼 엄마한테 부탁해. 자,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찢어졌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얘는? 가운데가 뻥 뚫렸을 거야. 그치? 이렇게 뚫렸잖아요? 맞죠? 얘는 잠깐 치우고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개를. 두 개를 준비하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휴지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면, 지금 방금 배운 마술이 뭐였죠? 무슨 판? 그렇지!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핑거팜이라고 말해줬어요. 핑거팜인데. 자, 농담이에요. 아주 잘해줬어요. 지금 핑거팜 맞아요. 지금 요 잘라진 휴지 있잖아요. 이 잘려진 휴지.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 잘라진 휴지 중에 여기는 지금 동그랗게 몰려있잖아요. 그리고 요 윗부분은 잘려져 있는데 액션 캠 부탁드릴게요. 화면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휴지를 놓을 때 아까랑 똑같아. 3번, 4번 손가락에 얘를 이렇게 놀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3번, 4번에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생님, 전 손가락 사이가 너무 작아서 너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를 조금 짧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짧게.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면 카메라를 좀 바꿔주세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손을 이렇게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처음 보는 관객들이 마술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왜 계속 주먹을 쥐고 있지? 날 때리려고 하나? 미안해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들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움켜쥐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들어. 그리고 나서 얘를 돌돌 말아. 아까처럼. 이렇게 말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꼭지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로켓처럼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뒷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정면으로 보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같이 잡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천천히 하면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지 마. 자,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좀 쉬고 있죠. 다른 한 개의 손이. 그럴 때, 얘랑 얘를 같이 잡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얘를 같이 잡고, 요렇게 보여주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같이 잡았잖아요. 그럼 아까 뜯었잖아. 뜯으면 못 뜯는 거야? 미리 준비한 종이를 뜯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한 종이를. 미리 준비한 종이를 뜨는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 밑에 있는 종이를 뜯으면 절대로 안 돼!
여기 밑에 종이를 절대로 안 돼. 여기 밑에 종이를 뜯잖아.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를 뜯어. 위를 뜯어서 툭툭 치운 다음에 중요한 건 마술의 놀라움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관객하고 마술을 보여준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물론 그걸 민망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좀 해줘! 해줘!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쥐고 있던 휴지를 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잘한다! 박수 박수! 잘한다 잘한다! 아, 우리 또 산이 친구는 휴지를 먹으라네.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손가락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살짝 경직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다음 마술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잘 보세요. 손을 쫙 펴봐요. 그리고 뒤집어요. 쫙 펴고 아래로 뒤집고 됐어요. 손 한번 털게요. 스탑. 그리고 잼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이게 안 되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돼요. 우리 병원 가야 되니까. 자, 좋아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 잼잼 되죠? 이 잼잼을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볼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다섯 개를 접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그리고 천천히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걸그룹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많은 교육 연구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냐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사람의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사람의 좌뇌와 운의 개발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잘 외워지지 않는 거나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손가락 운동을 좀 해주면 훨씬 더 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간단한 예로 손 운동을 하는 건 바로 심장의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 펌프가 뇌에 산소를 윤활로 있게끔 잘 공급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내가 손가락을 접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ingers Ballet라고 해서 혹은 Fingers Wave라고도 해요. 손가락 파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잼잼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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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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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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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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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응야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창피한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만 해볼게요. 이게 트릭이 있어요. 어떤 트릭이 있냐면 요령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첫 번째 손가락을 접을 때 반대편 손가락은 엄지가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반대편 손은 엄지가 들어가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이 파도를 치는 것처럼 접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거 이제 한번만 해볼게요. 됐어요. 잘 털었죠? 이제 다음 마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옆에 아주 훌륭한 마술 도우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와 함께 마술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혹은 동생 혹은 오빠 뭐 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큰 박수로 모실게요. 박수! 좋아요. 옆으로. 좋아요. 우리 친구 카메라에 대고 유럽에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큰 소리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청소년 이정현도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못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청소년 이산입니다 라고 아주 또박또박 말을 잘해줬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종이컵으로 하는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종이컵이 몇 개를 가져왔는지 친구랑 같이 한번 세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좋아요. 셋.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옆에 있는 친구가 손가락을 아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세주고 있어요. 자, 감사해요. 고마워요. 좋아요. 자, 이 세 개의 종이컵 중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 지금 친구 잘생겼다고 친구들이 막 박수를 막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오,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좋은 말 많이 하면 아주 좋은 일 더 생길 거예요. 자, 천천히 볼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번호를 좀 매겨드릴게요. 1번, 2번,
3번의 종이컵이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이컵을 이렇게 들고 난 2번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카메라가 되고 나머지 두 개의 종이컵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일단 옆에 있는 산이 친구랑 같이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친구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들어봐요. 종이컵을.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들면서 카메라 대고 2번이라고 말해줘요. 말은 하지 말고. 잘했어요. 좋아요. Very good. 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의 컵을 changing. 그러니까, 아, 이건 놔두고. 좋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놀 때 이 간격을 좀 맞춰서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간격 위치가 바뀌면 그 컵을 어떤 컵인지 알아맞힐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해주면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뒤돌아 있을 테니까 이번엔 진짜야 진짜. 카메라에 대고 마음에 든 종이컵 하나를 들어요. 그리고 번호를 알려줘요. 했나요? 대답해주세요, 사진 친구. 좋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위치 바꿨나요? 예. 좋아요. 간격 맞췄나요?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갈게요. 산이 친구가 어떤 종이컵을 했는지 선생님 전혀 몰라요. 지금 1번 컵이 있고 2번 컵은 있고 3번 컵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이 친구는 방금 연습할 때 했던 가운데 컵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와우! 대박 대박! 표정이 막 좋아. 이제 확률은 50%예요. 몇 프로? 50%. 좋아요. 이렇게는 100%잖아. 50%. 자, 이 상태에서 1번하고 3번 컵이 있는데 친구 혹시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좋아하는 색깔? 하늘색? 하늘색 좋아요. 혹시 네. 이유가 있어요? 하늘색 좋아하는 이유가? 네, 미세먼지 때문에. 아,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색, 그러니까 파란 하늘처럼 되게 좋은 날을 좀 보고 싶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핑크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 하늘색을 좋아한다면 이 1번과 3번 컵 중에서 그 하늘색에 말하는 건 가까움보단 조금 멈이거든요. 선생님한테 가까운 컵은 이건데 선생님보다 먼 컵은 뭐죠? 이거죠? 산이가 좋아하는 컵은 바로 이 3번 컵입니다. 맞나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친구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더 도와줄 테니까 우리 산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자랑 같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게요. 좋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종이컵 맛을 어떻게 했는지 신기하시죠? 이거 알려줄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주변에서 컵을 가져오면 되는데 유리컵은 안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컵도 좀 잘 안 돼. 종이컵이어야만 돼요. 종이컵 3개만 가져오면 돼요. 종이컵 3개만. 한국 청소년 역시. 좋아요. 지금 사실 3개의 종이컵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같은 종이컵이라고 보일 거예요. 같은 종이컵. 여기서 말은 같은 종이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크기나 모양은 다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1번과 2번, 3번 컵 중에 사실 2번 컵에 하나의 마킹을 해놨어요. 표시를 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색칠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냐면 2번 종이컵의 이 밑에 있는 바닥이죠. 이 베이스. 이 바닥에 있는 이 종이컵 종이 부분을 손톱 자국을 내놨어요. 손톱 자국. Nail. 여기를 이렇게 손톱 자국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 가까이서 봐야지만 보일 정도만 손톱 자각을 해놓은 상태라서 사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시된 컵은 이렇게 세워서 놓을게요. 이해됐나요? 이 마술은 100% 논리 마술이에요. 뭐라고요? 논리.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했던 이 순서대로만 절차를 가지고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이 고른 컵을 무조건 맞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만약에 1번 컵이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1번, 2번, 3번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1번 컵을 들고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해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다시 원위치에 내려놓고 나머지 두 개의 컵의 위치를 바꿔놨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뒤돌아 있다가 딱 오면 이 세 개의 컵 중에서 표시된 컵을 찾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그 표시된 컵을 보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1번 컵, 2번 컵, 3번 컵을 줬죠? 라고 말하면서 표시된 위치를 찾아요. 그랬더니 어딨어? 3번에 내가 표시한 컵이 있으면
상대방이 고른 컵은 어디예요? 네, 반대편에 있어요. 가운데가 아닌 정반대편. 이 반대편이 상대방이 고른 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와우, 대박.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줄게요. 선생님은 착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게 있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셋업한 컵이 반드시 센터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옆에 있던 친구, 산이 친구가 2번 컵을 골랐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2번 컵을 골랐어. 마음에 드는 컵이. 그리고 나서 양쪽이 두 개 컵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뒤돌아 있다가 딱 돌아섰는데 와우! 내가 고른 컵이, 아니 상대방이 고른 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표시한 컵이 2번에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고른 컵이 그냥 2번이에요. 이건 너무 심플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죄송해요. 3번 컵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의 위치를 바꿨어. 그러면 상대방이 고른 컵은 3번이 이렇게 반대편 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지금 어떤 친구들이 보냐면 좋아요. 놀리는 마술이 아니에요. 자, 컵 4개로 로직 도전? 아, 컵 4개로? 좋아요. 컵 4개 로직으로 전환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또 있으면 그때 꼭 해드릴게요. 괜찮죠? 좋아요. 우리 다음 마술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벌써 다음 마술이 마지막 마술일 수도 있어요. 아쉬워야지. 빨리 시작. 좋아요. 우리 다음 마술도 앞서 함께 해줬던 멋진 친구랑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산이 친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친구 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지금 영상 우리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A4 종이 하나를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A4 용지. 좋아요. A4 용지. 이 종이를 선생님이 좀 짧게 잘라서 종이를 한번 잘 잘라서 9개를 만들어 볼게요. 몇 개를 만든다고요? 9개.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친구. 이 9개 중에서 선생님이 종이 하나에다가 우리 산이 친구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번 적어보라고 할 건데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보지 않을 거예요. 뒤돌아 있을 테니까 산이 친구가 좋아하는 과일을 써서 카메라에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선생님이 여기 매직이랑 이 종이를 줄게요. 알겠죠? 예, 써주시면 선생님 안 볼게요. 천천히 쓰세요. 되도록이면 크게 써주면 훨씬 더 좋고요. 좋아하는 과일을 한 개를 써주면 돼요. 한 개만. 썼나요? 네, 천천히 써주면 돼요. 좋아. 그리고 카메라에 보여줘요. 종이 접으면 안 돼요. 절대로. 보여줬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이제 종이를 드릴 테니까 나머지 종이 뭉치 줄게요. 한 장에 하나씩 다른 과일을 쓰면 되는데 네. 갑자기 다른 과일을 쓰라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그렇죠. 불러줄게요. 그러면 그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해되셨죠? 시작할게요. 수박. 천천히 말할게요. 참외. 좋아요. 한 장에 하나씩 써야 돼요. 사과. 배. 감. 키위. 귤. 체리. 파인애플. 참외. 되게 다양한 과일들이 많이 있죠. 뭐 망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되게 좀 레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두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장에 하나씩 천천히 쓰면 돼요. 다 썼나요 혹시? 아 잠시만요. 아 네, 좋아요. 그러면 뭐 오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구아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되게 맛있는 과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도 있을겠네요. 포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 하나씩 써주면 돼요. 선생님 말해주는 걸 무조건 피해서 쓰려다 보면 다 못 쓰니까 일단 한 장에 하나씩 차근차근 써주면 돼요. 다 썼나요? 하나만 더 쓰면 돼요. 하나만 더 쓰면 돼요. 딸기나 귤이나 오렌지나 뭐 수박이나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다 썼나요? 예. 좋아요. 그리고 아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랑 좀 섞어줘요.
섞어주세요. 오호. 다 섞었어요? 예. 좋아요. 이제 저 돌아와서 앉을게요.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잘 써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 건데 잘 보면 망고스틴 먹음 오늘 점심으로 KFC 먹었다고 좋아요.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과일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빨리 좀 얘기할게요. 체리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죠. 매우 당도가 높은 과일 중에 하나죠. 파인애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이렇게 앞에 마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 파인애플을 자르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쓰면 안 된대요. 왜냐면 대장균이 너무 많아서 넘어갈게요. 참외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네. 참외 같은 경우에는 꼭지가 노란 걸 고르는 게 훨씬 더 당도가 높다고 하고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라고 해요. 알겠죠? 전날 너무 많이 피곤하면 귤 많이 까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일이랑 믹스해서 먹었을 때 본연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고 하고요. 수박은 여러분 혹시 이뇨작용이란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변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만드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망고는 시원하게 먹었을 때 더 당도를 많이 높이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구나 경북이란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산이 친구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이 친구가 이 마법의 가루로 한번 여기다 뿌려주실래요? 여기다 뿌려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지금 마법의 가루 뿌려줬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산이 친구랑 선생님이랑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랑 하나, 둘, 셋이라고 외쳐볼게요. 알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쳐주면 산이 친구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예요. 맞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우리 수고해준 산신고에게도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자리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거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산친구 때문에 훨씬 더 마술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완전 신기하죠?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마술들 대부분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술들이고요. 이 마술 또한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A4종이만 있으면 돼요. 이 A4종이로 진행할 건데 선생님이 가져온 이 A4종이가 지금 몇 등분 되어 있죠? 말해보세요. 채팅창에다가 글로 써주면, 숫자를 써주면 돼요. 지금 적혀있죠? 몇 등분 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오, 맞아요. 9등분 맞아요. 이 9등분 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이 종이를 가위로, 와, 9자 엄청 나오네? 좋아요. 이 가위로 오리지 않고 손으로 찢었죠? 맞나요? 가위로 오리지 않고 손으로 찢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보여줄게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센스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이 종이를 가지고 가위로 오리지 않고 손으로 찢잖아요? 그러면 No. 5 5번 같은 경우에는 상, 하, 좌, 우가 전부 다 울퉁불퉁해져요. 맞나요? 마술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종이들은 전부 다 매끄러운 면이 하나 이상 꼭 생겨요. 이해되셨나요? No. 2 2번 같은 경우에는 매끄러운 면이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잖아요. No. 1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끄러운 면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종이를 찢을 때 요령이 하나 있어요. 영상을 보고 따라해볼 친구들은 나중에 영상 천천히 돌려보면서 한번 해봐요. 지금 일단 보세요. 종이를 찢어요. 찢어서 이 5번이 항상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종이를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번 종이가 내가 바라봤을 때 지금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앞에서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번이 지금 맨 앞으로 와 있죠. 맞나요? 이 상태에서 또 찢을게요. 이 종이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네, 맞아요. 뒤로 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종이를 찢어. 찢었잖아요. 이거 어디로 간다고요? 네, 뒤로 가면 돼요. 그러면 탑 페이퍼. 맞아요. 뒤로라고 써준 친구도 정말 많네요. 이 탑 페이퍼이 넘버 5, 5번이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 5번 종이를 보면 상, 하, 좌, 우가 전부 다 찢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What is your favorite color? 가장 좋아하는 색깔 한번 적어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적어보라고 해도 되고, 너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 숫자 적어보라고 해도 돼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마술 중에 하나예요. 됐죠? 이렇게 적으라고 하고 나머지에는 하나씩 적는 거예요. 한 개씩. 이해됐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 카드를 막 종이 카드를 막 섞을 거 아니에요. 앞서서 선생님이 종이를 빵 쳤는데 종이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풀거리면서 떨어졌잖아요. 그거 하나만까지만 안내해주고 선생님 끝낼게요. 여러분들 아까 종이처럼 빵 쳐서 하나가 남으면 이펙트가 훨씬 좋아요. 그냥 너가 좋아하는 거 5번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까처럼 빵 쳤는데 5번 종이 하나만 남으면 훨씬 더 신기하다고요. 이해됐나요? 사실은 종이를 찾을 때 선생님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몇 번을 찾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5번을 찾는 거예요. 5번을 찾았죠? 그리고 일단 넘어가. 왜냐면 일단 5번 찾은 건 알았으니까. 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저거구나 라고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뭉치를 전부 다 선생님 손에 쥔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5번 종이를 넘버 5 이 종이를 엄지랑 검지에 이렇게 잡아요. 얘만 엄지 검지로 이렇게 딱 잡아. 됐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이 뭉치를 검지랑 중지에 전부 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가 스크린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5번 종이가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만 따로 잡은 게 보이질 않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면서 빵 치는 거예요. 빵 칠 때 이 5번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빵 쳤을 때 얘를 낮춰버리면 그 어색한 분위기는 책임질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잘 잡고서 잡은 다음에 볼게요. 하나, 둘, 한번 해볼게요. 셋!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5번만 남게 되는 거죠. 알겠죠? 와! 잘한다. 아, 여러분들 사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여러분들과 훨씬 더 재밌는 마술을 더 해봤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훨씬 더 신나는 마술을 직접 서로 얼굴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마술을 끝으로 인사를 대신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홈캠프를 진행하면서 여기 안에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소중한 자리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마음이 함께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술처럼 신기한 일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고무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무줄 두 개를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천천히 한번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별에서 살고 있어요. 잘 보이죠? 이 별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는지 혹시 알아요? 네, 맞아요. 로켓을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이 로켓을 타고 가면 어린 왕자를 만날 수 있는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멋진 왕관을 하나 쓰고 있어요. 되죠? 이 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 보여드린 것처럼 별이 두 개인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별은요 사람들한테 희망이나 바람을 담고 있는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별똥별처럼 싹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소원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 혹은 여러분들의 미래 꿈 같은 걸 빌어주면 돼요. 알겠죠? 천천히 지나갈게요. 속으로 빌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숫자를 셀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여러분들 그 소원 꼭 이루게 해달라고 카메라에 대고 혹은 채팅창에다가 하나, 둘, 셋을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 준비됐죠?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여러분 혹시 지금 보이세요? 액션 캠 플리즈! 좋아요! 선생님 액션 캠 플리즈! 좋아요! 보이세요? 우와 대박!
지금 여기 보여? 우와 대박.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다시 정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이 마술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마술처럼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우리 지금 선생님이 앞서 영상 했던 만달아트 과제 열심히 해준 친구들 정말 박수 쳐주면서 애썼다고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싶고요. 혹시 칸을 다 채우지 못해서 선생님 잘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너무 잘해줬고요. 그 시간을 두고 한 칸 한 칸 천천히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스탠매직이라고 인스타그램 친구 맺어도 좋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마술처럼 만나요. 안녕.